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루스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요.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좀 지금 여기 라인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어저께 이 고점의 추세선을 살짝 돌파를 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셀바스 A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양봉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고점 라인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요, 우리가 여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요 사이가 요거가 한4% 구간이라서 이거를 뭐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여기 라인 구간을 뭐 잡지는 못했고, 그러고 나서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한번 눌림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약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언급을 해드렸죠, 어저께. 근데 오늘 생각 이상으로 좀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어요. 이게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할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쌍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림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그 눌림 구간은 어느 라인이 되겠습니까? 요 라인 구간을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고, 이런 액션들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갈 것인지, 이거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반등은 제가 생각했던 반등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와주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버슈팅 구간인지 아니면 적절한 반등 구간인지를 파악하기는 조금 더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대응을 하거나 뭔가를 대비해갖고 매수를 한다 아니면 기다린다,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게 반등 나와서 요 봉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애매한 자리예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 기다린다, 정말로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 만약에 내가 이런 데서 좀 잡아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대응이 영역인 거지, 내가 여기서 새롭게 들어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 단기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눌림이 온다 그러면 25,000원 정도 구간이 될것 같은데, 이게 21선을 또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라인 구간들, 이 고점의 추세선과 21선이 크로스하는 요 구간들이 지지 라인이 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글쎄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 라인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일단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빠르게 도망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 손만, 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나 한번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라인을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빠르게 손절을 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대응을 못하면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25,000원인데 여기까지 밀리면 거의 21,000원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손실보기에 적은 게 아니에요. 꽤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추세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땐 빠르게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뭐 기본적인 관점은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저는 여전히 조금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래쪽에서 한번 패턴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솔트웨이 지금 장중이긴 합니다. 장중에 좀 영상을 찍어서 이게 종가가 이대로 마감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자리 조금 조심하자. 우리가 노리고 있던 요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즐거운 그런 흐름일 건데, 매수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다시 접근하기는 애매하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갖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채널 추가 바로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력TV 입력하시고 채널 들어와서 저희 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해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건데, 내가 주도주를 받고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 1개부터 40개까지 이렇게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는데, 이 매매 모두 다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린다라는 거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배워가시고요. 그리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 경험도 쌓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수익률도 챙겨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보다는 좀 강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강한 모습을 놓고 우리가 여기라는 구간을 눌림의 또는 뭐 지지의 영역으로 한번 좀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요런 자리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